무슨 일이니? 그게 내가 우물에 바가지를 떨어뜨렸는데 우물이 너무 깊어서 바가지까지 손이 닿지 않지 뭐야? 오, 그럼 도르래를 사용해서 바가지를 꺼내보자. 우리 친구들 조금 전에 봤던 영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나요? 그래요. 궁금이 친구가 바가지를 우물에 떨어뜨려서 냥냥 하고 울음이 터져버렸었어요. 그때 그럼 두더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말했는지도 기억하나요? 그래요. 바로 도르래를 사용해서 바가지를 올리자! 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다면 도르래가 무엇일까요? 짜잔! 도르래는 이렇게 바퀴에 감은 줄을 잡아당겨서 무거운 물건을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물건의 방향을 바꿔줘서 사람들이 편리하게 들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한번 볼까요? 으쌰, 으쌰. 줄을 당기면 바퀴에 감은 줄이 올라와서 이렇게 아래에 있는 물건을 줄을 당겨서 쉽게 들고 내릴 수 있는 도르래의 역할을 한답니다. 이렇게 도르래는 사람들이 물건을 쉽고 편리하게 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엘리베이터에도 도르래가 있고 우물에서 바가지를 올릴 때도 도르래가 사용된답니다. 그럼 우리 한번 W사이언스 키트를 열어볼까요? 짜자잔! 친구들! 사진을 보면 어떤 것들이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운동기구도 있고 우물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국기 계양대도 있고 크레인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물건들에 도르래가 많이 사용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키트 안에 있는 이 물건들 속에 도르래가 어디 있는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색연필로 동그라미를 쳐볼까요? 자, 운동기구에는 도르래가 어디 있을까요? 콩이와 함께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 콩이는 벌써 찾았어요. 여기 동그랗게 기다란 막대 위에 도르래가 있어요. 동그라미. 이번엔 두 번째. 우물에 있는 도르래를 찾아보면 여기 있네요. 동그랗게 두레박이 연결되어 있는 도르래를 발견했어요. 자, 그 다음 엘리베이터에는 도르래가 어디 있을까요? 엘리베이터가 위, 아래,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도록 바퀴에 감겨있는 도르래는 여기 있지요. 위에 동그랗게 매달려 있어요. 그 다음 국기계양대에는 어디 있을까요? 태극기를 올려주는 국기계양대에는 여기 동그란 도르래가 있답니다. 마지막 크레인을 한번 보면 도르래가 어디 있을까요? 크레인은 우리 친구들한테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콩이도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찾아볼게요. 어디 보자. 여기 있는 것 같네요. 이게 내려서 도르래가 물건을 쉽게 들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짜잔! 그래서 오늘은 콩이와 함께 도르래가 사용되는 많은 물건들 중에 우물을 한번 우리 친구들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콩이가 준비한 준비물들을 한번 소개해 줄게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W사이언스 키트 안에 있던 준비물들과 콩이는 이름을 써줄 매직펜과 테이프, 가위도 준비해 줬어요. 우리 친구들 가위를 사용할 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장난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콩이는 여기 만들어진 우물에 이름을 먼저 적어줄게요. 매직펜으로 콩이. 자, 그 다음 우물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토독토독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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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독토독토독
짠! 겉에를 다 뜯었고요. 가운데도 뜯어줄게요. 짜잔! 이렇게 콩이가 우물의 틀이 내일 종이를 뜯어줬고요. 여기 선에 있는 접혀있는 곳을 따라서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를 먼저 다 접었다면 양면 테이프를 뜯어서 붙여줄게요. 짜자잔! 이렇게 세워지는 우물이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럼 위에도 한번 붙여볼게요. 이름을 적었던 이름표 여기 있고 콩이가 우물의 모양을 완성했어요. 옆에를 보면 빵꾸 빵꾸 구멍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구멍도 뚫어줘 볼게요. 이렇게 손으로 쉽게 뚫린답니다. 그 다음 키트 안에 들어있던 철사를 구멍 두 개에 쏙 이어서 꽂아주세요. 짜잔! 이렇게 걸리게요. 그 다음 실을 이용해서 종이컵에 똑같은 구멍이 있는 두 구멍에 실을 이어줄게요. 쏙! 구멍에 쏙! 짜잔! 이렇게 종이컵에 실이 걸렸나요? 그렇다면 이 종이컵을 우물 안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실 두 곳을 잡아서 철사에 고정시켜 줄 거예요. 콩이는 철사에 묶어주고 한 번 더 고정이 되도록 테이프로 더욱 세게 고정시켜 줄게요. 매듭을 짓고 테이프를 이용해서 실과 철사를 고정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고정이 됐다면 남아있던 수수깡으로 양 옆에 철사의 뾰족한 부분을 꽂아서 다치지 않도록, 위험하지 않도록 고정시켜 줄게요. 짜잔! 이렇게 우물 만들기 완성! 콩이가 한번 손잡이를 잡고 돌려볼게요. 우와! 물이 이렇게 떠졌어요. 이번엔 다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우물 만들기 완성! 짜잔! 친구들! 오늘은 도르래가 무엇인지 콩이와 함께 배워봤고 도르래가 사용되는 많은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물건 중에 우물도 함께 만들어 봤는데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콩이가 맨 처음에 보여줬던 도르래를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바퀴에 감은 줄을 잡아당기면 물체를 들어 올리는 방향을 바꿔줘서 이렇게 이렇게 편리하게 물건을 들 수 있게 도와주는 도르래였어요. 오늘 콩이가 보여준 도르래는 다양한 도르래 종류 중에서 고정 도르래라고 부르는 도르래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콩이가? 고정 도르래예요. 이렇게 물건을 편리하게 들 수 있도록 방향을 바꿔주는 고정 도르래였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콩이와 함께 도르래에 대해서 배워보고 우물도 만들었는데 다음 미술 시간에는 도르래를 이용해서 어떤 미술 활동을 할지 궁금하지 않나요? 미술 활동도 궁금하다면 콩이와 함께 미술 활동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만나요. 안녕!